지만 신났어요. 그리고 막 본인 소리를 직접 지르면서요. 네. 내가 당선됐어. 저도 이제 방금 봤거든요. 오다가 무궛대가리 어쩌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봤는데 아니 뭐 그것도 이만한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유세 때 예. 저 이걸 보면서 이 지금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은 이런 걸 대놓고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주술 무속 때문에 그렇게 국민들이 야단을 치고 네. 목사님들이 성명을 내고 해도 아 진짜 개돼지로 여기는 것 야 그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네, 아니. 여러분들 지금 교인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진짜.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얼마나 바보같이 여기면은 이런 짓을 대놓고 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무당 무속 반대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속과 신천지가 다스리는 교회와 나라가 되겠습니까? 요 프랜카드를 거는 운동을 할 겁니다. 소상공인들은 추경통과 안 돼서 속상한데 생존율이 없고 있는데 지만 신났어요. 그리고 막 본인 소리를 직접 지르면서요. 네. 내가 당선됐어! 예, 이번에 그 윤석열이가 북어대가리를 들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목사님 보시기에 정말 보시기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술과 윤석열 부분에 목사님이 아니,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거는 질문이 잘못됐어요. 보시기 좋냐니요. 저도 이제 방금 봤거든요. 오다가 제 아내가 예. 대충 이야기해요. 뭐 북어가 어찌고 저찌고 북어 대가리 어쩌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봤는데 아니 뭐 북어도 이만한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예. 유세 때 유세 때 막 이렇게 해요. 아니 이게 어퍼컷 세리머니를 몰라서 이제 일종의 무속신앙 그렇죠. 구타는 거예요. 구타는 거 구달 때 드러나는 그렇죠. 예. 고사진에거나 고사진에 드러나는 예. 명태 돼지머리 이런 것들로 나타난 거예요. 저 이걸 보면서 이 지금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은 이런 걸 대놓고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주술 무속 때문에 그렇게 국민들이 야단을 치고 예. 목사님들이 성명을 내고 해도 그냥 북어대가리 들고 나오라는 건 아 진짜 개돼지로 여기는 것 야 그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예, 북어대가리를 왜 들고 나온 거예요 도대체? 뭐 아니 나는 윤석열이가 북어대가리 들고 나와서 하나 자신한테 득이 되는 일이 없을 텐데 그거 건희가 어떤 접계에 나와서 그렇겠죠. 시킨 건가요? 누가 무당이 시켰고 무당이 시키지 않으면 데리고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일반 대표한, 시민이 예. 그렇게 큰 명태를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일반 우리가 고사일 때 명태 이만한 건데 그렇죠, 그렇죠. 이때만은 일종의 뭐 상급 명태를 갖고 왔던데 네. 저는 그 지역의 무속인들이 네. 지금 윤석열 지선하나 그랬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민중들이 무속에 의존하고 기륭합을 비는 건 저희는 네. 문제 삼지 않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분들 중에도 촌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진심으로 서민들을 걱정해주고 이런 분들. 하지만 국가의 중대사를 지금 무속 그것도 비선 세력들이 좌지우지하고 그것도 무속인데 건강한 무속인보다는 사회비 무속인 권력을 아니 당선도 안 됐는데 벌써 네. 이러면 지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할 그런 거냐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네. 봤는데 분명히 무속인들이 준 것 같고요. 윤석열은 지가 지금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어퍼컷 세리머니하고 뭐 신천지 비탄 손모양하고 다니고 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주인공 이번 쭈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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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윤석열 후보를 쭈빼기 방문하여 주십시오. 심청해 쭈빼기 외쳐주십시오. 마스크에 막 이중 어퍼컷에 막 이런 돌아다니는데 이거 국민들이 굉장히 열받아합니다. 무당파층이나 중도층들한테 여러분 많이 보십시오. 제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까불고 다닌다. 오만방자의 그지없다.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고 소상공인들은 추경통과 안 돼서 속상한데 생존율이 없고 있는데 지만 신났어요. 그리고 막 본인 소리를 직접 지르면서요. 네. 내가 당선됐어. 문재인 뒤져 이재명 뒤져 이런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뒤져 소총 촛불 집회 모인 사람들 뒤져 한동훈이가 독립군이 아니들 고 뒤져 다 쏴죽일 거야 내가 전두환 좋아해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명태도 그런 거예요. 평소 같으면 참모나 지가 야, 안 그래도 우리 무속 논란이 있으니까 됐다 고맙지만 됐다 할 텐데 환장하고 열차 좌석에는 구두발을 안 치고
노마스크로 방역지침 위반하고 돌아다니고 QR 체크도 안 하고 이게 다 갑질 오만방자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5년짜리 정권이 검찰을 개혁을 해 이런 망언을 일삼고 더 나아가 이제 내가 됐으니까 내가 명태를 들고 고사를 지내든 무속인들을 지내든 니들이 뭔 상관이야. 일반 국민들은 바보들이야. 대도지로 보는 거지. 그다음에 요새 뭐라 했어요. 일반 시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 우리끼리 이렇게 여론조사 좋긴 하니까 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하에 나쁜 놈입니다. 저는 오만방자한 놈이에요. 지금 이거 교회가 그냥 있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봐요. 윤석열 지지하는 교인들 내지는 목사들 정신 차려요. 대놓고 당신들 연맥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게 뭐한 짓이 이게. 선거 유세 명태 대가리 들고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교회들이 지지했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야, 이 등신들 내가 이렇게 해도 니네 나 지지할 거야? 이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거 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인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에? 저는 애초부터 이 인간 저는 말도 안 되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땀을고 있는 교인들 말이에요. 이거 저는 오늘 명태대가리 들고 있는 거 보면서 진짜 이게 미쳤구나 이게 완전히 미쳐가는구나.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교인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진짜 들고 일어나서 이게 무슨 대통령 후보입니까? 이따위 인간이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도 그렇지만 저는 목사로서 생각해 보세요. 지지하던 교인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얼마나 바보같이 여기면은 이런 짓을 대놓고 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무당 무속 반대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당신들이 윤석열한테 노란하고 있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야, 우리... 아 지금 제가